장관님 최근 SNS 상에 그 대통령 아들 문정룡 씨의 문예위 그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 저는 뭐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문정룡 씨의 본인도 페이스북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실력을 저는 그 인정을 또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로 힘든 많은 어른 그 국민들이 특히 이제 중소 영세 상공인들은 지금 뭐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? 굉장히 허탈해 하고 있고 또 예술인들도 또 허탈해 하면서 선정 과정에 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알고 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럼 몇 가지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슬라이드 좀 봐주시죠.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렵고 문체부의 예산 확보도 보면은 코로나 쪽으로 많이 올려가서 굉장히 좀 감액되고 있습니다.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거는 그 이번에 문준용 씨가 지원받은 예술 창작 지원은 2018년도와 비교하면은 무려 10배나 증가했습니다. 대폭 증가했습니다. 반면에 최근에 이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이건 지금 그 연극 관련 그런 예산들입니다. 이게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54억에서 한 8억 1,6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.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예산 삭감된 예산 때문에 지금 어린이 또 청소년 예비 연극인을 위한 그런 16개 사업이 뭐 수년간 그 지속되어 오던 사업들이 거의 뭐 존폐 위기에 지금 처해졌고 이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연극계가 크게 지금 그 분노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네, 의원님.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연극 대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. 매우 안타깝습니다. 연극계 예, 예산이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요. 예술 창작 지원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야는 다 삭감되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분야가 문준용 씨가 지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. 반면에 이제 비대면 기간에 그 온라인이라든가 실감형이라든가 ICT가 테크놀로지가 예술에 융복합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앞으로 알겠습니다. 더욱더 성장시켜야 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주십시오. 그리고 그 이번에 심사 기준도 작년하고 좀 바뀌었습니다. 작년에는 동일하게 동일 유형으로 심사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유형을 좀 바꿔서 했었는데 작년에 실현 가능성, 예산 집행계획 구체성 좀 객관적인 그런 평가 기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이게 두 개 빠지는 대신에 파급력과 수행 역량이 들어가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작년도 기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 심사위원회 좀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그 심사 기준을 바뀌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는 이게 최종 그 서면 심사를 하고 서류 심사가 지금 그 5월 25일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인터뷰는 아마 화성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6월 3일부터 6월 4일 있었어요. 최종 선정 발표는 6월 18일 날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그 프로젝트 추진 계획에 보면은 그 확정도 되기 전에 6월 10일에서 6월 24일에 참여 인력을 확정하고 프로젝트 일정 계획 및 대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. 이미 뭐 선정될 걸 알고 이렇게 했는 건가요? 그리고 이게 지금 선정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6,9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. 신청한 금액이 총 7천만 원이었는데 딱 100만 원 빼고 6,900만 원 받은 겁니다. 전체 사업 예산이 8,100만 원인데 여기에 전체 경비의 85%를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저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이 그 선정 결과 발표나기도 전에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? 이 전체 예산이 지원 예산으로 가는데 이런 데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그 위원장 좀 출석을 시켜서 질문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은 일정 관계상 어렵다고 해서 다음 전체회 때 이렇게 출석해서 듣는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의원님 그리고 참고로 24건 중에
신청 금액의 90% 전원이 다 90%에서 100%를 받았습니다.